머리가 작거나 크거나 머리가 넓거나 길거나 모자를 쓰면 잘생겨져야 되고 이뻐져야 그게 본질에 맞는 모자. 안녕하십니까, 전설의 모자입니다. 에피소드 1은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힘들게 편집하고 마지막까지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올리고 제 2화로 넘어. 오늘 이야기할 거는 그 영상을 준비할 때부터 와 이건 올리면 대박이겠다. 제가 이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던졌을 때 그 답을 찾기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과정들에서 마지막에 그 답을 얻어낼 때 기분은 정말 히브레카. 제목에서 보셨듯이 오늘의 주제는 모자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은 국제무역학이고요. 3학년 때 한 레포트를 쓴 게 대한민국 초일류 상품은 그때 세 가지가 첫 번째로는 반도체, 두 번째로는 선박, 세 번째로 모자였습니다. 뭐지요? 뭐죠? 모자. 그 레포트 이후로 모자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져 3학년 때부터 모자 판매를 동대문에서 모자를 구매해서 인터넷으로 그러면서 모자 업계에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동대문에서 모자를 사와서 파는 것만으로 만족했지만 다행히도 승승장구해서 판매가 아주 잘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모자를 직접 만들고 싶다는 모자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 동대문 원단시장 가서 원단을 사와서 공장에다 의뢰를 해서 만들고 나중에는 그것도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단을 사서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이 공장 저 공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모자를 만드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 거 공장에 취업을 해서 일해본 적도 2년 전에 저는 꿈을 안고 이 베트남으로 진출하게 베트남에 진출해서 3년차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아니란 생각이 그때 제가 슬럼프가 왔었고요. 의미 없는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뭐 그때 저지른 것들이 이 뒤에 있는 내고 그러면서 모자에서 느끼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다시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도전 그 티셔츠를 배울 때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티셔츠를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패션도 배우고 트렌드도 배우고 그때 정말 많은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많은 정보를 좀 흡수했던 것 그런데 그 흡수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황당하게도 그건 바로 모자 아이템이 정말 좋은 아이템. 아 다시 모자를 해야겠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동안 모자를 할 때는 공장 위주로 활동을 하고 공장 측면에서만 바라봤던 모자 생산과 판매, 유통 이런 쪽만 봤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는 모자의 정보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불만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서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그동안 해오던 모자가 이 절반짜리라는 이 절반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귀 기울여 듣지 못하던 부분이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모자, 캡, 햇, 빅사이즈 모자 두상, 얼굴형, 헤어스타일, 안경, 관상, 성형 얼굴에 대한 모든 거를 어차피 슬럼프 와서 시간이 많이 남았나 밤새도록 검색하면서 많은 이야기들 처음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려나간 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노트를 하면서 공부하는 자세로 보다 보니까 쭈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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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되는 거 제가 주제를 스스로 정해서 스스로 답을 하고 또 정보를 찾아서 채우는 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 하나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도 없게 한국에는 로우로우라는 가방의 본질에 충실하는 멋진 브랜드가 그 대표님이 제 지인이 제가 그분과 함께 로우로우 모자를 만들 기회가 있어서 그때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혹시 모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저는 본질이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그냥 고민해본 적도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냥 말도 안 되는 답을 했다. 비 오는 날 피하고 머리 안 감은 날 머리 감추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라는 게. 하지만 지금은 그 모자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저 스스로한테 정의를 이 정의는 뭐 저한테만 해당하겠지만 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잘 모자의 본질을 정의하기 이전에 제가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가 시대적인 부분에서의 조선시대는 갑부터 유관, 금관, 재관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자를
신분이나 이 위치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이 조선시대에 왔던 한 외국인은 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자를 쓰고 있는 이 나라 이 나라는 정말 모자의 나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화에 얘기했던 우리는 모자의 나라이고 미래도 모자의 나라 그때 모자는 지구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게 그 시대의 본질이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에는 단발령인 상투를 잘라내고 그래서 뭔가를 다시 써야 그때 일본이나 서구를 통해서 들어온 다양한 모자들 헌팅캡, 도리구찌, 팔각모, 번거지, 중절모까지 그때 모자의 본질은 항상 머리 위에 뭔가 올려져 있던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썼지 않았을까 6.25 전쟁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노력을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군복이라든지 작업복을 입고 밀짚 모자를 그 밀짚 모자는 실용성에 기반을 두면서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고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학생 모자, 교련복, 교련모 국가가 주도하여 따라 써야 하는 그 패션과 그 모자들은 본질이 또 분명히 다르죠 소속감을 위한 모자들 하지만 1960년대를 들어서면서 자유를 외치며 얻어낸 우리의 이 자유는 패션에까지 이때부터 패션은 그 자기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자도 액세서리와 함께 그때 모자의 본질은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네요 드디어 둘째 기능적인 부분인데요 강한 햇빛으로부터 우리의 두피와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혹은 아주 추운 곳에서 머리를 통해 열기가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모자는 수영이나 조깅, 골프, 승마 같은 스포츠에서도 꼭 사용해야 하는 장비처럼 쓰이기도 하고 그건 모자의 기능적인 면에서 한 사람의 능력치를 더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수영에서는 수영 모자가 기록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모자의 기능적인 본질이 최근에는 모자들의 패턴이 많이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자재와 원자재, 키나 원단에서는 UV 차단부터 해서 속건이 이루어지게 하는 발열을 시키는 원단 기능은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발전해 나가고 세 번째로는 패션의 부분에서 아마 오래전에는 사카시나 밀짚 모자 같은 거를 그 당시에도 패션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나만의 모자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사카세 그림을 그리면서 하지만 현재는 다양하게 준비된 기성품 모자들 중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모자를 선택하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나의 아이덴티티 자신을 표현하고 내 얼굴이 보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그리고 자기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현시대 모자의 본질인 위에 세 가지처럼 다양하게 정의되는 모자의 본질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들은 다양한 형태의 모자들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고 저는 패션의 부분에서 정의되는 모자의 본질에 나의 생각을 더 얹어서 제가 정의한 모자의 본질은 모자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자신의 얼굴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위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모자의 본질이라고 특히나 이 머리는 너무 예민한 곳이라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쓸 수가 없어 모자를 씀으로써 그것이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내가 웃긴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런 모자를 쓰면 되고 내가 진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런 중절모 같은 무거운 모자를 쓸 수 그런 용도로 모자는 사용된다는 것. 마지막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했고요 이 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누구든 모자를 쓰면 더 잘생겨져야 되고 더 예뻐져야 그게 모자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자를 쓰면 너무 웃겨 보이거나 너무 슬퍼 보이거나 웃기고도 슬픈 웃픈 경우가 본질에 어긋난 모자가 위에 본질에 따라서 모자를 즐기고 모자를 활용하는 사람은 전 세계 몇 프로나 아마도 56-57cm 계란형, 역삼각형, 장두형, 중두형 정도 되는 신이 주신 선물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마도 현존하는 모자들을 마음껏 하지만 그 이면에 소외계층 모포자들은 모자의 본질에 다가갈 수가 없는 편하게 착용되지도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싶은 모자를 발견했어도 쓸 수가 없고 내 얼굴이 다운그레이드가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은 걸로 알고 아마 이거는 모자를 제조하는 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우리들은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얼굴형 다양한 두상 형태를 가지고 하지만 모자 업계에서는 그 생산성이나 작업성을 따지면서 그 프리사이즈라는 그 한정된 곳에 우리를 가둬놓는 게
티셔츠도 바지도 신발도 양말 장갑도 사이즈가 이제는 안경에도 사이즈가 있는 시대가 예 맞습니다 모자에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쉽게 사기도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사이즈가 다양하게 만들어진 모자들도 분명히 다른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설명해 이 모자 업계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욕을 먹을 저는 이 본질에 따라서 제가 이 모자 업계에 있는 동안은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란 걸 알면서도 이쪽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결심 모자를 쓰면 잘생겨져야 되고 이뻐져야 그게 본질에 맞는 모자 모자 업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 대부분이 이 사이즈 문제 하나 가지고 모자의 그 문제를 풀려고 저는 얼굴형과 두상의 형태까지도 반영되어서 모자는 다르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것이고 이 정보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더욱 똑똑한 소비를 하여 모자를 썼을 때 잘생겨지고 예뻐지는 모자를 고르지 못하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자 업계 생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요구에 도전하는 모습을 도전을 행하는 업체에게는 정말 많은 응원과 박수가 그 업체를 통해 만족스러운 모자를 만나게 되신다면 충분한 금액을 페이하고 정말 충성 고객이 되죠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계속 이 채널을 해나가면서 제가 이야기한 모자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길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은 함께 인터뷰도 하고 같이 정보도 많이 나누고 혹시라도 오늘 모자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제 영상은 성공한 것 같아요. 모자 후배들을 꼬시기 위한 노력은 계속 감사합니다.